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에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강제 수용하기로 한 가칭 서부중학교 부지는 일부 토지주가 매각 의향을 밝혀와 매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제주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통하려 애써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 양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입 수능에서 고난도의 문제를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난이도가 높은 이른바 킬러 문항은 제주 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볼때이 문항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배제되는 게 저는 제주도 학생들 입장에서 볼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의 반대로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간 서부중 예정지에 대해서는 다시 토지 매입을 통한 학교 설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끝까지 토지 매각에 반대했던 토지주 두명 가운데 한 명이 최근 매각 의향을 밝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강제 수용 절차와는 별개로 남은 토지주와도 지속적인 절충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수용보다는 우리 노력으로 매입하는 것이 훨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서부중 설립이 어떤 탄력을 받을 게 아닌가. 최근 일부 학교에서 불거진 통학버스를 향한 불만들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학부모와 버스업체와의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학교와 직접 계약을 통해 버스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